세상을 감동시킨 한 판사가 있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판사가 노인에게 말했다. 나이도 있는 분이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 먹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빵을 훔친 절도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스스로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그동안 좋은 음식 많이 드신 분들도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십시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모두 호주머니를 털어 모금에 동참했다. 이 판사의 이름은 라과디아. 훗날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한다. 그가 타계한 지 70여 년, 뉴욕 시민들은 퀸즈 도시에 있는 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여 오늘도 그를 기리고 있다. 세상을 감동시킨 또 하나의 이야기가 폴란드에도 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소독 수상은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당시 폴란드 국민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소독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나치 시절 점령했던 곳을 빌리 브란트가 되찾기 위한 속셈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부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방문을 강행한 브란트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스 정권에 희생당한 유태인들의 추모비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TV 생중계로 지켜본 폴란드 국민들은 소독에 대한 나쁜 감정을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원수가 남의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은 이 행동은 소독 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에는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컸지만 정확히 2년 후 상황은 역전된다. 서독 국민 대부분들이 브란트 수상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었고 1972년 선거에서 브란트는 대승을 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회개한 용기와 유럽의 동서 문제 해방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받는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닌 것 같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오늘날 라과디아 판사의 남을 배려하는 소통 능력, 브란트 수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 가치야말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